예,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14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2014 강좌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본 개념, 즉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와 그리고 2014 SQL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좀더 심화된 뭐 시스템 관리라든지 어떤 그런 심화된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뭐 데이터베이스 조작이라든지 SQL 중심으로 해서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좀더 심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학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요. 데이터베이스, 즉 DBM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SQL 서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MS의 어떤 기본적인 주요 개념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MS 개요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뭔지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의 어떤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BMS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시스템 하게 되면 일반 그 어떤 기계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계가 아니라요.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요,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SQL 서버는요, 데이터베이스를 자료가 저장되는 어떤 디스크 공간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SQL 서버는 이제 DBMS죠. DBMS. 그래서 이런 SQL 서버는 데이터베이스를 자료가 저장되는 즉 데이터베이스를 자료가 저장되는 일종의 디스크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저장을 할 때는 어떤 디스크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즉, 파일과 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QL 서버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어떤 디스크 공간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자료가 저장되는 어떤 디스크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러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어떤 통합된 그러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동시에 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SQL 서버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데이터베이스는 단지 자료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하나의 디스크 공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도형을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DBMS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DBMS 이렇게 해서 DBMS S라고 DBM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게 될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죠. 자, 이러한 DBMS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배우는 것은 SQL 서버가 되겠습니다. SQL 서버,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그런 DBMS가 되겠죠. 자, 이러한 DBMS에는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DBMS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DBMS는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글씨가 안 보이네요. 글씨를 적어줄게요. 데이터 집합.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이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죠. 그렇죠? 자, 이런 데이터 집합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걸 뭐라 그러죠? 요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한번 위에서 그대로 좀 가지고 와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의 집합들이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들을 관리해주는 것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DBMS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 개 가지고 올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대용량의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카피를 좀 해놓을게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DBMS가 되는 겁니다. 자, DBMS 이게 이제 DBMS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학습하게 될 DBMS는 바로 SQL 서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러한 DBMS에 자 동시에 이제 접속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용자. 그렇죠? 여러 명의 이제 사용자가 DB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도 역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응용 프로그램.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뭐 C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타 뭐 자바에서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 동시에 여기 이제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접속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공유를 할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그 동시 접속 및그 다음에
자, 동시 여기서는 동시 접속 및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데이터 공유. 자, 이런 식으로 DBMS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동시 접속 및 데이터를 공유하는 어떤 이러한 개념이 바로 DBMS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BMS를 사용자들이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DBMS 안에는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 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뭐 어떤 데이터 내용을 갖다가 어떤 기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 데이터의 용량을 그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사람의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뭐 업무상의 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엑셀 형태로 해서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용량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DBMS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DBMS를 통해서 사용자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운영 프로그램들이 접속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조회를 할수 하거나 또는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갱신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새롭게 데이터를 등록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러한 DBMS에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MS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해주는, 즉 데이터 집합들을 관리해주는 어떤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계나 장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러한 DBMS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DBMS는 MS사의 SQL 서버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MS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SQL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SQL 서버가 이러한 DBM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오러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DBMS가 바로 오러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러클도 역시 오라클에서 제조한 그러한 DBMS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IBM에서 개발한 DB2라고 하는 그러한 DBMS가 있습니다. 이런 DBMS도 있고요. 그다음에 MySQL은 이제 최근에 오라클에서 인수를 했었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MySQL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러한 MySQL도 어떤 소규모 그룹에서 사용하는 어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DBMS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SQLite는 이제 SQLite사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SQLite는 뭐 여러분 이제 모바일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iOS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모바일용의 그런 SQLite라고 하는 DBMS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하게 될, DBMS가 바로 이 SQL 서버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앞에 MS를 붙여서 MS SQ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DBMS는 SQL 서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특징에는요,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독립성, 보안, 그리고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수정이 쉽다,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또는 안전성 향상 등과 같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요. 이제 먼저 데이터의 무결성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 그렇죠? 데이터의 집합들이죠.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던지 간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즉 이러한 무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거의 데이터들이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무결성하다, 즉 결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학생 데이터를, 즉 학생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이라면 모두 이제 학번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학번을 모두 갖고 있을 겁니다. 학생이라면 이 학번은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학번이 만약에 중복이 됐다면 학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의 정보를 또는 어느 한 학생의 성적을 또는 재학 증명서라든지 성적 증명서와 같은 이러한 그 학생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 조회를 했을 경우에 중복이 됐다면은 엉뚱한 사람 학생이 학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번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그 학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증명서라든지 이런 그 자료들을 한 학생 것만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학번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학생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일단 데이터가 만약에 중복이 됐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요. 그래서 이런 무결성이 만약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의 독립성, 즉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러한 독립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데이터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다른 저장소에 만약에 옮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A라고 하는 데이터의 묶음들이 어떤 좀더 사이즈를 키워서 좀더큰 용량으로 좀 키웠다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른 저장소에 옮긴다거나 또는 사이즈가 크게 커진다거나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 데이터에 어떤 변경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그요 A라고 하는 데이터 집합들을 가지고 개발을 했던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접속을 했을 경우에 데이터의 저장소가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상당히 번거롭겠죠.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A라고 하는 데이터의 집합들이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갖다 모두 수정을 한다면 이건 정말 어떤 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그 응용 프로그램들, 즉 이러한 데이터의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어떤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이런 데이터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 관계가 아닌 어떤 독립 관계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보안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 안의 데이터는 아무나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이나 또는 데이터에 접근이 허가된 사람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접근할 때는 그 사용자의 계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권한에 따라서 접근이 이렇게
접근이 제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그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떤 개인의 신상 정보들을 갖다가 아무나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유출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안상에 아주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함으로써 이러한 그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SQL 2004, 2014에서는 이런 보안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좀더 보강을 해서 출시가 된 게, 릴리스가 된게 바로 SQL 서버 20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중복의 최소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떤 같은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을 갖다 방지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학생 정보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가장 흔하게 예를 들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교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교직원이 있는데 이러한 교직원들은 과학 아뭐 학교의 교직원들은 많이 있겠죠. 뭐어뭐뭐 학생 뭐 여러 가지 뭐 학생 사무실에 학생과에도 교직원이 있을 테고, 그리고 뭐 행정실에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각 부서별로 이런 교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직원들이 학생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 정보를 일단 그 대상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 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학생 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엑셀 파일로 그 학생 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자, 각 학생과에도 엑셀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에도 역시 엑셀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행정실에도 엑셀 파일, 그 다음에 교무실에도 역시 엑셀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학생 정보를 관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벌써 이 같은 엑셀 파일을 갖다가 서로 각각의 부서에서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중복해서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어떤 그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성적에 대한 그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정 요청을 해서요. 그래서 그 학생의 성적을 이렇게 이제 교무실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수정된 성적표는 바로 이제 교무실에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수정된 그러한 그 성적표를 이렇게 만약에 교무실에서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성적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수정된 내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내용을 갖다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때 바로바로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과별로, 각 부서별로 수정된 내용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잘못된 성적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냐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를 이와 같이 통합된 데이터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이 통합된 데이터로 가자. 통합된 학생 정보가 있다면, 이 통합된 데이터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학생이 그 성적표의 내용을 갖다 수정을 했을 경우에 수정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교무실에서 그 내용을 갖다 수정을 했다면, 이렇게 수정된 내용이 이렇게 통합된 상태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로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런 학생과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도 역시 수정된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행정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수정이 간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엑셀 파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 각각의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개발을 했을 당시에 엑셀 파일이 어떤 엑셀 파일이었는지를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이 있는 위치라든지 위치가 각각이기 때문에 그 위치 파악을 하면서 또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내용들 하나하나를 접근을 하려면 그 파일에 하나하나 접근을 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액세스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또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구분자라든지 어떤 특수 구분자를 이용해서 모두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표준 언어인 SQL이라고 하는 표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도 간편하고 개발 자체도 상당히 쉽게 우리가 개발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런 그 DBMS를 이용하게 되면, 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즉 데이터의 안전성도 상당히 향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런 DBMS는요, 데이터의 어떤 복구 기능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백업을 하거나 백업된 데이터를 갖다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을 받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복구를 시켜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에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무결성, 독립성, 그다음에 보안,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의 최소화, 중복성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발전 사항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발전 사항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류나 장부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장부 형태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어떤 서류로 종이로 일단 관리를 했었죠. 상당히 번거롭죠. 일일이 뭐 수정하고 장부 하나하나 일단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힘든 어떤 관리를 일단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서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이런 오프라인으로 종이로 관리했던 부분들을 갖다 쉽게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 또는 그 해당 디렉토리별로 해당 그 파일들을 갖다가 종류별로 보관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었죠.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그 관리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발전 양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BMS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DBMS는 이제 계층형 DBMS, 즉 계층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어떤 그 트리 구조 형태로서 상하 종속된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계층형 DBMS에서는요, 이제 주로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 안에 여러 개 이제 서브 폴더가 있죠. 그 서브 폴더가 있고 그 서브 폴더 안에 또 다른 서브 폴더가 있고 또는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찾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와 같은 형태로 찾아 나가죠. 이것이 바로 계층형 DBMS입니다. 계층형 DBMS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상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어떤 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할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이 폴더의 개념도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하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런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층형 DBMS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형 DBMS가 있는데 이 만형 DBMS는 자 이런 계층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망형으로 각각의 노드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서로 예를 들면 서로 이제 종속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이제 이렇게 1대1로 서로 그 데이터를 갖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종속 관계가 아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구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DBMS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DBMS는 전부 다 거의 관계형 DBMS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하게 될 SQL 서버, SQL 서버 역시 관계형 DBMS가 됩니다. 또 오라클, 그리고 MySQL, 뭐 DB, 뭐 우리가 대부분의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관계형 DBMS, 오늘날에는 관계형 DBMS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객체지향 DBMS라고 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모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객체지향 DBMS는 뭐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인데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고 있고 또 가격도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각각의 서버들이 따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형 DB 즉 릴레이션 DBMS, RDBMS라고 그러죠. 이 RDBM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SQL에 대해서 이제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SQL에 대해서는 일단 이 SQL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SQL에 대해서 SQL 서버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SQL이라고 하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준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이걸 이제 SQ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tructured 뭐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라고 해서 SQL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SQ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이제 SQL은 바로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SQL들도요. 각 DBMS 제작사와 약간 독립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오라클에서는요, 오라클에서는 자 오라클 자체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뭐 PL, SQL이라고 그러죠, PL SQL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별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작사마다 이제 독립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표준 이런 SQL 언어들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SQL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식성도 좋고 계속해서 일단 이런 SQL 표준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화식 언어로서 사용하기가 좀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SQL 언어를 이용을 해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MS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을 한다든지 조회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은 필히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SQL들은 이제 SQL 서버에서는 SQL이라고 그러죠. Transact SQL. 요즘 이제 T SQL이라고 그러죠. 이제 T SQL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SQL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T SQL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DBMS에 대한 개요,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DBMS 중에 이제 저희가 학습하게 될 SQL 서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SQL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